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여름철 헤어케어를 어떻게 하냐는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헤어케어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까지 하던 방법과 올해 제가 하는 스킨케어나 헤어케어 루틴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영상을 타임라인대로 계속 보신 백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금노화존에서 몸부림치는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절절함이 이제 없습니다. 작년까지의 관리가 막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절실하고 홈케어도 많이 하고 그랬다면 올해 들어서는 좀 더 편안하고 쉬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탈모 걱정에서 벗어난 지도 좀 됐고 오늘 헤어케어 영상을 찍으면서 제 두피 상태나 머리 상태를 봤더니 상당히 편안하고 머리숱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뭐 이게 20대처럼 숱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40대 중후반에 정말 탈모 걱정할 때보다는 머리숱도 상당히 안정화되어서 최근 사용하는 제품과 관리 루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세럼을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굉장히 좋고 다른 것보다 너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사용할 만해서 그렇습니다. 공병이 굉장히 많이 나온 제품인데요. 알로에베라 베이스에 글리세린, 올리브 오일, 뭐 티트리 오일, 켈프 남조류 우엉 추출물, 시원하게 멘솔도 들어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있고 그린티 추출물, 카페인도 들어있고 암라도 들어있어요. 페퍼민트 티트리가 들어서 민감성 두피인 분들에게는 약간 셀 수가 있는데 저는 시원하게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발라주기는 그렇기 때문에 두피 세럼으로 가격 적당한 것을 그냥 사용해 주는 거고요. 유튜브 초창기에 탈모 심할 때 캐스터 오일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캐스터 오일이라는 게 문제가 바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그런데 이 제품이 로론입니다. 어떤 때 두피가 너무 건조해서 오일을 바르고 싶은데 이렇게 손에 묻히기도 싫다, 끈적거리는 게 싫다 이럴 때 샴푸를 하고 두피와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이렇게 섹션을 잡아서 로론으로 발라주면 밤동안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피를 커버하고 있으면서 괜찮아요. 캐스터 오일을 계속 두피에 바르고 싶다 그럴 때 이게 한 가지 선택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이거를 제가 재구입해서 사용할 것 같고요. 이걸 뭐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안 감고 외출해야 된다 그러면 양을 굉장히 조금만, 로론을 살짝만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이렇게 뿌리가 살아있으면서 뭐 그대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떡이 지지는 않아요. 이 제품은 합격입니다. 헤어에 이렇게 리브인 뿌리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뿌리지는 않아요. 제품을 바르면 마사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 옥빛을 좋아합니다. 이게 제이드로 만든 빛인데 지압이 돼요. 두피가 시원하기도 하고 마사지용으로 이걸 아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강추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샴푸는 그냥 비오틴 샴푸 가격 적당한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여전히 제가 이 아발론 오가닉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오틴 그냥 샴푸고 성분 순하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써요. 미국 오가닉 슈퍼에도 이게 다 들어와 있고 이 제품이 거품이 굉장히 리치하진 않지만 두피에 자극이 없어서 이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최근 코스코에서 뭐 자연주의 샴푸 이런 거 할인하는 거 대용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해줍니다. 하루에 샴푸할 상황이 한 번이다. 그럼 그냥 이렇게 순한 샴푸를 해주면 되고 저는 컨디셔너를 안 써요. 솔직히 컨디셔너를 왜 쓰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염색 샴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도 그 염색 샴푸 묻혀놓고 3분, 컨디셔너 묻혀놓고 3분, 그 6분을 샤워 안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불가능하고 컨디셔너 린스 역할이 뭐예요? 결국 뭐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건데 하고 젖은 머리에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발라주면 되지 굳이 샤워 안에서 컨디셔너를 하면서 시간을 더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루에 머리를 두 번 감아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 운동을 가고 땀이 났는데 머리를 안 감을 수 없죠. 저녁 운동을 가고 또 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피 세척을 그렇게 두 번이나 하면 너무 건조하다. 건조하니까 오일을 또 발라줘야 되고 단지 땀만 흘렸을 뿐이다. 아침 운동 후에는 트리트먼트로 감아줍니다. 제가 요즘에 이걸 좋아해요. 이게 편해서 좋아하는 건데 3-in-1 세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걸 마스크로 쓸 수도 있고 컨디셔너로 쓸 수도 있고 리브인으로 쓸 수도 있다. 샴푸라고 젖은 머리에 이걸 리브인으로 발라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니의 제품이 전체 종류는 아닌데 아이허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1분짜리 헤어 마스크가 있고 이렇게 3-in-1이라고 된게 있어요. 리브인이라고 써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머리에 물을 적시고 이것을 좀한 스쿱 정도 해서 머리에 발라요. 두피까지 다 바릅니다. 그리고 감는데 깨끗이 이 제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씻어내는 게 아니라 대강 물로 헹궈냅니다. 왜냐? 이것은 리브인이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남겨둬도 되는 거예요. 맨 물로만 머리를 헹구면 그게 땀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리브인 컨디셔너 마스크를 대강 헹궈주면 머릿결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하루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땀나고 운동하고 외부 활동하고 했을 때 그때 샴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저는 샴푸를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리브인 컨디셔너로 헹궈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머릿결도 좋고 요즘에 이게 굉장히 합이 잘 맞아요. 요즘 신제품으로 보자면 이 도브에서도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이아신 아마이드 들어서 리브인 스캘프 트리트먼트예요.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1위에 뭐 10,000원대 이런 걸 사서 두피 케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몇년 동안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한 것이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니마우스 채널에 항산화 관리표 방법이 있잖아요. 산화하는 행동을 하면 마이너스 10점을 주고, 항산화하는 행동을 하면 플러스 10점을 줘서 최대한 플러스로 하루를 마치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 두피나 헤어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섭취하는 영양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영양제 부분은 최신 업로드된 영양제 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편도 광고 아니고요. 물론 이 영상에 나오는 제품도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염색 샴푸나 이런 게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업체랑 저랑 뭐가 잘안 맞아요. 유료 광고는 아니지만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제가 염색 샴푸 받아서 쓴게 있단 말이죠. 그때도 영상이나 더보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게 광고도 아니고 그냥 물건을 받았을 뿐이고 3주간 색이 드나 안 드나만 알아보는 후기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회사 광고도 아니고 나는 샴푸 한통 받았을 뿐인데 염색이 되네 마네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줄줄이 염색 샴푸 나오는 모든 브랜드에서 광고 의뢰가 왔으나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과 조건이 맞아서 광고를 하게 되면 대문짝만하게 유료 광고라고 완전 광고를 해드릴게요. 우리 백세님들 중에 이 수익성 없는 채널을 제가 확 닫아버릴까봐 은근히 신경 쓰는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를 해줍니다. 잘 되는 채널들 있잖아요. 이미 50만 명, 6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도 막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고고 띵! 막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있어도 새로 구독층이 늘면서 좋아요가 꾸준히 많으면서 알람 설정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그나마 알고리즘이 영상을 노출해 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구독자분들에게 알람 설정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구독자도 필요 없으니 좋아요를 꼭 누르고 댓글 달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보지만 알람 설정이 왜 필요해요? 그냥 가져가는 채널 영상이 저절로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채널 존속을 위해서 알람 설정이 필요하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백세님들 모두 번거롭지만 영상 밑에 그벨 모양 종 알람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제 머리숱의 변화가 있던 것처럼 저희 채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이 급노화에 막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이러다나 팍 늙으면 어떡하지? 할머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MTS 이런 것도 했고, 홈케어도 많이 했고, 막 이런저런 팩도 만들어 붙이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 지난 몇 년간 굉장한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대 말부터 50대 초반까지 급노화전 갱년기를 거치면서 이 관리 루틴이나 또이 다이어트 식단 루틴이나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이터가
한 사람을 자세히 연구해서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40대 중후반에 들어와서 또 금노화를 걱정하기 시작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가 라니마우스 채널에 남아있어요. 최근 채널을 구독하면서 영상을 정주행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난 영상을 보실 때도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미 사그러들어서 유튜브에서 사라진 영상들이 회생되어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저와 같이 최근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은 이게 코로나랑 겹쳐서 정말 끝없는 괴로움의 파도를 헤엄쳐 나오셨거나 아직도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관리를 소소하게 매일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항산화 점수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노화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라니마우스 채널 100세 관리 클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지난 몇 년간의 영상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먹고 이렇게 바르고 건강하게 운동하면 좋죠. 그러나 이런 갱년기 막 우울한 무드에 그걸 하루하루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100세 관리 클럽에서는 저와 함께 100세님들이 하루하루 소소한 항산화 생활을 실천하면서 가늘고 길게 100세 관리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뷰티 채널인가 하지만 뷰티 채널 아닙니다. 금노화존에서 이제 노화존을 헤쳐가는 100세 관리를 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모, 외모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갱년기를 거친 나이부터는 건강한 사람이 미모도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 얼굴이 하얗고 날씬하고 기미 죽은 게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 끝입니다. 최대한 길게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실천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백세님들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채널을 숨겨서 없애버리지 않도록 좋아요 꼭 누르고 알람 설정하시고 많은 댓글로 서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